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이고요. 어제 부천에 올라갔다가 어제 근데 오더 들어온 거랑 며칠 전에 또 오더 들어온 거랑 이제 어제 하루 일을 못 해가지고 오늘 일이 엄청 밀렸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더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견적 부분들도 이제 맞는 분한테 가는 것이고, 사실 싱크대 마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하루에 한 50%는 버려요. 견적이 안 맞아서. 그래서 싱크대도 견적이 안 맞으면 예전 같으면 그냥 다 갔어요. 사실은 진짜로. 근데 바쁘게만 움직였지 실적으로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몸만 힘들어지고, 근데 지금은 저랑 견적이 안 맞으면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50% 정도는 버립니다. 예, 그냥 떨어져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지금 가는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가 이제 오더를 거의 받는 경우에는요, 그날이 아니더라도 기다려주는 분들이에요, 이제는. 왜냐면 그만큼 이제 다 알아보시고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여기저기 빨리 알아보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었다면, 지금은 심사숙고 이렇게 알아보시고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라서요. 그래가지고 기다려줍니다. 제가 어제도 급하시면 다른 분한테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정화조가 안 나간다 하던데? 이거 안 넘치는데? 넘쳤나? 이게 넘친 건가? 수도 같고. 호수바지 여기 있는데? 봐야겠네. 호수바지 있고 시메놀 어디 있어요? 시메놀. 여기 시메놀인데? 그러면은 저기가 맨홀이고 이렇게 갔을 거고.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뭐 막힐 일이 뭐 있나? 뒤쪽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저쪽인데, 똥인데? 저쪽인데? 맞는데? 얼마 전에 정화조를. 배관이 안 보여? 돌이 정화조니까 안 보인다? 막혔네? 막혀있는 배가 아니야? 여기가? 여기가 막혀있는 배가 아니야? 거기 막혀있고. 하수구밖에 없다는 거네? 하수구만 내려오나 보네? 이게 막혀있네. 이건 아닌가 보다. 엄청 깊은데?
들어가 소리가 나네. 여기 들어가 소리가 나네. 아니네. 아니시죠? 저랑 통화하신 분이죠? 아, 나 저는 아까 저분이가 물어봤거든요. 아니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추운 날이에요. 예, 이번 주 또 춥더라고요. 아, 명절 내내 틀렸다가. 시메놀이. 아니야, 시메놀 안 막혔어. 예. 네. 시메놀은 안 막혔어. 시메놀은 안 막혔고, 지금, 정화대로 엊그저께 폈고, 근데 또 막혀가지고, 지금 펌핑하고 있습니다. 배관 찾으려고. 배관이 안 보여서. 뭐 이쪽으로 나갔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저 오수바지하고는 여기랑은 관련이 없어요. 내 시험 봤는데 관련이 없고. 시 매뉴얼이 혹시라도 막혔나 싶어서 시 매뉴얼을 봤는데 매뉴얼은 상태는 괜찮습니다. 전혀 물이 하나도 안 차있고 일단은 나오는 배관만 보이면 저화제를 펐을 때 그때 알아두면 좋거든요. 지금 정화제를 푼 지가 얼마 안 돼서 물이 그나마 깨끗한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수정 펌프를 지금 그나마 진공 펌프 안 쓰고 해서 수정 펌프를 지금 쓰는 거예요. 왜냐면 내시경 봐서 단순 막힘이면 지금 물탱크 안에 물 안 받고 탱크 안에 있는 물로 뚫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저건가? 저거 하나 있는데 살짝 뭐 하나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찔렀다. 오케이. 여기서 내신 넣으면 돼. 오케이, 됐다. 근데 이렇게 기분이 들어갔네? 넣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여기부터 시작이니까 외다수 제로로 하고 안 되면 손도 찍으면 되니까 막히네. 막혔어. 네, 여기도 시작이니까 메다스 제로로 하고. 뭔가에 막혔네. 뭐 손들을 찍어볼게요. 예, 손들을 키면 이 화면이 노이즈가 생겨요. 일단 이물질을 막혀있습니다. 보시면 손들 잘 보이죠? 오일리 손두
자,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러면, 손두가 감지가 안 되는 데는 이렇게 감지가 안 된다고 표시가 되고, 이렇게 돌렸을 때, 라디오가, 이게 감지가 되면 여기서 이제 감지가 돼요. 여기서 지금 막 떨고 있죠? 예. 네, 여기 어디 근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로 갑니다, 이렇게. 가서, 찾았다. 네. 차 밑에네. 네, 차 밑에, 차 밑에. 차 밑에 중간에, 여기 시갈로 여기 나가서 꺾이는 데구나. 차 밑에, 지금 차 밑에. 극점이 여기 하나 있고, 예. 네, 여기 하나만 찾아 끝나는데. 네, 찾으면? 됐으니까. 지금 막혔어요. 6m, 6.7m. 지금 여기 차 밑에가 막힌 지점인데, 일단은, 4시 영상으로는 슬러지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뚫어야 돼요. 뚫어보고, 네. 네네, 물로 뜨는 겁니다. 예. 네. 샀으니까 써봐야겠죠? 주로 메인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8분의 3을 이렇게 따로 하진 않고 다 엮어서 다녀요. 그러다가, 정말 써야 될 때 이제 4분의 1을 풀러내고 오리지널 8분의 3으로 작업을 합니다. 천천히 할게요. 급하게 하면 다칩니다. 지금 아침이라. 기름이 올라오는데? 뭐가 많이 막혔어요? 이거 하수배관하고 같이 엮여져 있나봐요. 나가는 게 기름이 올라와, 기름이. 하수는 오토로 안 들어오고. 예, 하수는 따로 나갈 거예요. 원래는 오수바지 거쳐서 나가는데, 저기를 안 나오는 거, 저기 기름이 없는 거 보니까. 어디 여기 다른, 원래 저기가 따로 맨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왠지 덮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예, 중간에 며느리 뭔가 하나 읽는 것 같기도 하는데. 원래 며느리 있었는데 더 컸던 것 같은데. 저기 오수바지 며느리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막 긁히는데? 걸렸다. 아, 며느리인가 보다. 아, 며느리 왔나 보네. 아, 며느리 왔다. 며느리 왔나 보네. 아, 며느리인 것 같아요. 아, 씨. 아, 며느리인가 보다. 아, 걸렸다.
하수배관이, 하수배관이 여기서 조인 데서 같이 나가요. 자, 보시면 여기가 하수배가 나오는 데요. 여기가 네, 이렇게 해서 시월로 나가는 거예요. 스티로 따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이쪽에 나오는 거죠. 하수배, 하수. 이제 물이 좀 빠져가지고 어디에 걸려있는지 지금 여기 기름 여기가 딱 막힌대. 자, 이제 물 다 빠지니까 보이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뭐야? 아, 다시. 닦고, 닦고. 잘 닦고. 물이 잘 빠지니까 이제 물 딱 빠졌잖아요, 이제. 여기부터 들어갈게요. 자, 여기가 하수도에서 나오는 매놀이, 저기 배관이에요. 건물. 자, 기름이랑 같이 내려가는 거죠. 쭉 가요. 이제서 물 다 빠지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이제 물 다 빠지니까. 딱 뜨면 이제 물이 싹 빠지죠, 이제. 빠지잖아 이제. 네. 뚫리긴 뚫렸네. 어쩐지 아까 물 빠지지 그래 빠졌네. 정확히 어느 지점이 채워 가야 돼. 여기부터 들어갈게요. 자, 여기가 하수도에서 나오는 매너리 저기 배관이에요. 건물. 기름이랑 같이 내려가는 거죠. 또 가요. 이제서 물 다 빠지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이제 물 다 빠지니까. 수세미 같은 건가? 아니에요. 배관 깨졌잖아요. 배관 깨졌어요. 이거 저기 공사하면서 깨졌는지 모르겠어요. 저 지점이에요. 예, 공사하면서 깨진 겁니다. 예, 확실하게 나오죠? 예, 배관 깨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뭐를 보이세요? 나무뿌리에요, 나무뿌리. 나무뿌리, 어디 나무뿌리 치고 들어왔다고요, 깨진 대로. 깨진 지 한참 된 거예요. 저거, 두 가지 유형입니다. 저 사람들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면서 깨뜨렸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확실히 깨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 빼내려면 저기 공사해야 돼요. 하다가 지금 여기가 지금 주저앉았잖아요. 예, 지금 정확하게 이제 관로는 찍을 거예요. 깨진 부위는 찾을 건데 아마 공사하다가 그때 건드려도 데미지 갔을 겁니다. 예, 틀림 맞을 것 같아요. 저 막힌 지점. 제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여기는 제가 저 배관을 찾으려고 아마 여기 깨다가 아무래도 네, 깨트린 것 같아요, 파다가. 예. 네. 아이고, 깊이를 믿고 파는 거다. 씨, 손도 믿고 파는 거야. 손도 믿고.
썩은 거 보니까 여기부터네. 예. 네. 뿌리가 눌렀네. 뿌리가 배관을 다 먹었나 보다. 밑에도 깨졌네. 아예 배관이 깨졌어요. 여기도 흙으로 그냥. 와, 그러니 밑으로도 뿌리가 다 들어왔지. 아, 밑에서도 올라왔어요. 예, 밑에서도 올라왔어요. 아유, 밑에서도 올라왔네. 사장님, 저 혹시 따뜻한 커피 한 잔만 부탁해도 될까요? 아, 예. 아, 예, 발이 싫으면 이제. 지금 뭐 보시고 전화하셨어요? 네이버요. 아, 네이버 보셨구나. 네. 아, 그래도 기다려 주시는 거는 그만큼 많이 보셨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알아요. 그냥 오늘 일 있어서 바빠갖고 못 간다 그러고 특근을 보시는 분은 그냥 대충 훑어보신 분이고, 그래도 기다리신 분은 아까 이따 금산 가는 분은 지금 일주일째 기다리고 온 거예요. 네. 네이버 봤더니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찾아서 하셔. 와서 하지도 못하고. 예, 못하죠. 보자고. 큰 공사가 될지, 단단한 공사가 될지. 큰 공사 되면 구청하고. 구청. 아니, 손이 안 들어가요. 얼마나 밑으로 새나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 그냥 버립니다. 네. 아니, 그냥 나무뿌리에요. 나무. 왜 이제 막힌 거지? 잠깐만요. 사장님, 이거 제가 좀만 털어볼게요, 사장님. 제가 좀만 털어볼게요. 나갈 구멍만 좀 만들어 놓을게요. 네, 보세요, 썩은 거. 미세한 구멍 밑까지 막힌 거. 진짜 조금씩 나가다. 와. 잠깐만요. 일단 이거 빼내고 나서 좀 확보가 되면. 와. 보세요, 사장님. 나무 뿌리. 나무 뿌리가 옆으로 자랐잖아. 일로 이거 보세요, 사장님. 이거 뿌리 나온 거. 여기. 원 뿌리. 아, 사장님, 배관 자체가. 예. 다행이다. 여기서 뚫렸어. 됐어.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또 끼면 안 되니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네, 건드린 거 맞아요. 건드렸어요. 건드렸어요, 사장님. 터커가 걸리죠? 자, 가볼게요. 요게, 예. 시갈로까지 안 막혔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예, 여기가 시갈로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봐야지. 예, 이게 시메놀이에요. 이게 메놀입니다. 시메놀. 여기만 시에다 한번 얘기해보시고, 구청에다 얘기하죠. 시간이다. 예,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사장님 사진 한 번만 찍으시고, 지금 이 상황을 사진을 좀 전체 찍으시고요. 요거, 배관도 사진 좀 찍으시고.